Hey, this is Isabel from Vice's Brooklyn office. While the rest of the world is busy gorging on K-pop and Korean technology, Koreans themselves have never been more bummed out. With an average of 43 people committing suicide every single day, South Korea is the suicide capital of the world. This is Fake Funerals in South Korea.過去30年間で急速な経済成長を遂げた韓国。近い将来、人口1人当たりの GDP で日本を超えるとも言われている。サムスンや LG などの韓国製品が世界中へと輸出され、経済はまさにうなぎ登り状態。その一方で、成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社会のプレッシャーが、今多くの韓国人を鬱に導いているとも言われる。近年の統計によると、韓国人は先進国中で2番目に不幸せな国民。範囲をアジアまで狭めると、なんと1位になるという。今では、経済協力開発機構加盟国中でトップの自殺率を誇り、1日に42人もが自殺により命を絶っている。そんな中、命の大切さを再認識し、現代社会のプレッシャーと向き合うための手段として、偽葬式というサービスが注目を集めている。参加者は死に装束を身につけ、棺桶に入り、死を体験する。この偽葬式というものが一体何なのか確かめるため、私は韓国、ソウルへと向かった。臨死体験というトレンドを作り出した一人、キム・キーホーに会いに向かった。彼こそがその数日後、私に臨死体験をさせてくれる人。교육원은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죽음, 입관, 죽음을 도구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실제로 제가 이것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죽음 영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의식이 확장되고 굉장히 자유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행복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대인들도 막 해보고 좋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은 많은 직업들, 많은 계층이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Is this heavy? Yes, heavy. Huh? Inside the coffin, we are going to have a meditation, death and dying meditation. So they are looking back their life. But if the coffin is too small, oh. I think I will freak out. This is like, can you breathe in here? Yes, we have a hole breathing. Yeah, this is a hole. Breathing, because for in case of accident, so yeah. If we suffocate, then we are really dying. So we have a breathing hole. Like, has anybody get panicked before? Actually, most of the people are inside here, so 90% they feel. Oh, this is dying. I'm very comfortable. Their anxiety is gone. Everything is letting go. They want to go underneath the ground. Yeah. They want more. Yeah. Someone. Yeah, yeah. Yeah. 1%. They want more. I want more. every month 300. So 1 year 3,000. So 10 years, maybe. 50,000, yeah. Oh, okay. Or 50,000 people. So they're
there's big demand for this. Yeah, yeah? The demand is growing up, growing up. 以前に一度臨死体験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という男性に会うため、ガンナムへと向かった。彼は業界では有名な歯医者さん。今回私は彼と一緒に臨死体験に参加する。成功もお金も手に入れた彼のような人間がなぜ臨死体験に参加するのか私は知りたかった。 아버지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에서 성공하고 싶은 성공하려고 하는 의사이기보다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중심가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아마 의술은 꽤 발달되어 있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물론 가족적으로는 가정은 제가 매우 사랑합니다만은 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뭔가를 치유를 좀 내 자신한테 좀 내 자신한테 뭔가를 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 상이 뭘까? 나를 좀 편하게 좀 해준 게 뭘까? 그걸 찾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그 관 속에 안에 들어 있었을 때 어딘가를 이렇게 사라져가 버린다 그럴까? 이런 느낌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상, 환희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느꼈었었지요. 또 살다 보면 또 옛날과 옛날 같이 다시 본성이 옛날 본성이 내 마음대로 세상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특히 서양하고 달리 동양은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사회인데 거기서 견뎌내지 거기서 이겨내지 내가 처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견뎌내기가 힘들어지죠. 단지 그게 나에게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천천히 걷습니다. 속도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컨셉트 자체가 結構面白いですよね。私も今日死ぬって自分で納得しようと思ってもなかなか納得はできないか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죽음을 생각하고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삶과 죽음을 하나로 연결을 해오게 되면 실제로 삶과 죽음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돼 있어요.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How long am I gonna be in a coffin for? How long? No, I cannot. You're not telling me. You're not gonna tell me. Secret. That's no, no. No, no secret. This is secret. So. 死ぬって考えてって言われても死がどんなものかまずわかんないから想像もつかないし、どうだろうね。遺書を書くときに死ぬってことを前提で友達とか愛する人とかにメッセージとかまあ思ってることを伝えるように書くっていうふうにも教えてくれたんだけど、まず死ぬってことを前提にっていうのが普通の人の生活にはないから、それができるかどうかがちょっと不安だね。しかもそれができないと多分同じ効能が得られないんだろうから、うまくやりたいと思う。どうだろうね。 불행은 답을 찾지 못하고 다행인 것은 저희 집사람은 저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뭐 제가 체험하러 가는 것도 뭐냐면 무기력해요. 나이 50을 먹었지만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갖추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그냥 전전긍긍한 사람.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다
다 현재 저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난 너무너무 좋겠어요. 정말 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있는 이런 좀 고통, 괴로움 이거 좀 내려놓고 싶어요. 위 없는 청정계를 내가 다니 이런 다른 것이 이렇게 불행한 성폭력을 당하고 14살 때 미숙아를 사산했죠.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불행한 애정관계를 반복해가지고 청소년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안에 내면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었죠. 누구죠?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네? 이분이죠. 오프라 윈프리. 今 葬式の前の講義が始まってるんだけど、その途中で出てきました。机の上になんか風呂敷に包まれたものが置いてあって、多分それが死人が着る服っていうのが置いてあるんだと思うけど、今それでキムがそのこの偽葬式の全部体のコンセプトだとか、自分自身が人生の主人公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そのためのこれは葬式なんだみたいな話をずっとしてます。 ついに偽葬式を体験する時が来た。参加者それぞれが人生を振り返り、遺書を書く。あれだけうさんくさいと思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いざ書き始めてみると涙が止まらなかった。考えていたのは半年前に自分から終止符を打ったある人との7年間。思い出すと泣いてばかりいるから、それまでできるだけ考えないようにしてきたことだった。 でも本当にもしこれが人生最後の日なら、ちゃんと向き合ってみるしかない。 이제 저 앞에 저승사자가 와 있고 저 문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되는데 무덤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멉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을 것이고 숲을 걷다가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관으로 입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별 인사는 짧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장의 편지 꼭 읽고 싶은 부분만 두세 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없는 인내와 존경을 포함한 당신의 인생은 희생의 전부였어요.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군요. 좀 더 가까이 보살펴 주었어야 했는데 그저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우리들이 행복해야 될 세상 노래가 풍성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내려주십시오. 관 앞에, 관 밑에 내려주십시오. 자, 이제 모두 신발을 벗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관 머리를 산으로 향해서 들어 누우십시오. 머리를 산으로 향해서 들어 누워서 세상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몸을 묶겠습니다. 손과 발을 밖으로 향하십시오. 이제 관 안에 들어가면 세상사와는 완전히 이별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화처럼 다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저승문턱에서 돌아오듯이 당신도 극락과 천국 저편에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세상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신발을 신으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져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귀한 시간을 냈기 때문에 몰입을 하려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관 안에서 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빛 같은 것들도 조금씩 빛을 봤다고 아마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좀 몰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몰입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내가 새로 태어나는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아네, 生まれ変わりましたっていうわけじゃないんだけど. 何だろうね、分かった、やってみて分かったのが、多分ね、この死とかまた生まれ変わるとか葬式とかは本当はあんまり全然関係なくって、なんか多分現代人ってすごい忙しくて周りのこともすごい忙しいし、いろんなこと起こってるし、本当になかなか昔の人ほど自分の中身を見る時間っていうのがないんだと思う。だからそれでも迷っちゃったりとか鬱になっちゃったりとかすると思うんだけど、だから多分このセッションって 自分もこれが最後の日ですって言って、自分の中を見させて、それで一人だけが入れる空間、棺桶に入ることですごいいい瞑想の空間を作ってるんだと思う。日々の忙しさや社会のプレッシャーに飲み込まれ、自分の内側を見つめる時間をなくした現代人。
今日があなたにとって最後の日ですという口実を与えられることで、久しく向き合っていなかった本当の自分自身に向き合うチャンスを得られる。答えが自分の中にきちんと存在していることに気づくことができる。それがこの臨死体験の本当の目的なんだろう。